국내 최초의 기독교 뮤지컬 전용극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가수 나얼이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이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즐거운 휴가철, 안전한 여행을 위한 졸음운전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여름휴가 동안 읽어볼 만한 기독도서들을 모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메카로 불리는 대학로. 하지만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공연들은 이곳에서 외면을 받아왔는데요. 문화사역자들이 뜻을 모아 대학로의 기독뮤지컬 전용관 작은 극장 광야를 세웠다고 합니다. 개관예배 현장에 윤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쇠대박물관.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극장 광야의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극장 광야는 기독뮤지컬 전용 극장입니다. 광야란 이름엔 기독교 문화의 불모지인 대학로에 복음의 빛을 비추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가 또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명인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잘 안 가지만 뮤지컬 보러 가자고 하면 흔쾌히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학로 한복판에 만들어진 이 극장이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극장 광야는 앞으로 뛰어난 작품성과 복음적 메시지를 담은 뮤지컬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창작 뮤지컬 요한계시록이 작은 극장 광야의 첫 번째 공연으로 관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개관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기독 뮤지컬 전용관은 세상과 교회를 잇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 극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크리스천 뮤지션이자 미술작가로 잘 알려진 가수 나얼이 열 번째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됐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는 의미를 담은 포 다이 플레저란 주제의 이번 전시회엔 총 24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전시 주제에서 볼 수 있듯 기독교적 색채를 띠는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작품 500은 마틴 루터의 얼굴이 그려진 콜라주 작품입니다. 작품 아래 있는 긴 레드카펫은 순교자의 피, 예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작가는 레드카펫을 걷는 관람객들이 이들의 고난을 묵상해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작품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얼은 성경이 창작 활동의 원천이 됐다며 바쁜 세상 속에서 치유와 위안을 주고 사람과 창조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회는 9월 9일까지 서울 중구 파라다이스 집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장로교단의 양대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이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화합을 다졌습니다. 양교단은 분열의 역사를 극복하고 한국교회가 당면한 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통합이 한국교회의 현실과 나아갈 길을 주제로 승동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 개최에 이은 두 번째로 예장 합동이 주관했습니다. 예장 통합 총회장인 이성희 목사는 예배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말씀과 거룩성을 회복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 목사는 어느 시대나 제사장이 앞장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앞장설 자격조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은약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약교회는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설 수 있는 자격은 그들의 개인적인 권위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약교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총신대 박용규 교수는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양 교단이 감당해 나가야 할 거룩한 책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오늘의 현실을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특히 양 교단이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로 복음적 통일 논의, 이단 공동대처,
건강한 학술 교류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오랜 동안 각자 걷고 있는 신학이 다르고 그리고 각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학문적인 교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양 교단이 WCC 가입 문제로 분열됐던 1959년 당시 속회가 열렸던 역사의 현장에서 개최돼 의미가 컸습니다. 양 교단의 초기장과 임원들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반기독교 사상과 이단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부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주말 나들이에 나섰던 50대 부부가 목숨을 잃어 안타까움을 줬는데요. 졸음운전 사고는 매년 7, 8월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 장거리 운전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휴가철엔 도로에 차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교통사고도 평소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낯선 길을 장시간 이동하면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 큰 사고를 부르는 요인입니다. 여름철 장거리 운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에어컨 사용입니다. 더운 날씨에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할 경우 차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졸음운전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전하기 전날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고 감기약 복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적어도 2시간에 한 번은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고 깊은 잠에 들지 않아도 쉼터에서 눈을 감고 쉬는 것만으로도 졸음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껌이나 초콜릿, 사탕, 커피 등을 먹는 것도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독서의 계절은 가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여름에 도서 판매량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서점가에도 휴가철에 읽을 책을 고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름 휴가를 맞아 쉽게 읽을 수 있는 기독도서들을 모아봤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대형교회를 이끌고 있는 팀 켈러 목사는 책 하나님을 말하다를 통해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교회에 다니는데 왜 불의한가 등 한 번쯤 고민했을 법한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일에 지친 직장인이라면 조정민 목사의 저서 왜 일하는가를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자는 오랜 직장 경험과 성경의 지혜를 바탕으로 크리스천이 일과 영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조언합니다.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을 위한 책 미뉴처치도 눈길을 끕니다. 저자 이상훈 교수는 북미교회의 변화를 토대로 한국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 교훈과 갱신의 길을 제안합니다. 신디 맥미나민의 걱정하지 않는 엄마는 자녀 양육을 고민하는 크리스천 부모들을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책에선 성경적 자녀 양육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편 안에 교회입니다. 오늘은 독립운동가이자 통일운동가로 활동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고 문익환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탄생 100주년을 1년 앞두고 문 목사의 생애를 조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는 1918년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이었던 만주 북강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문 목사는 이곳에서 절친한 친구인 윤동주 시인, 사회운동가 장준하와 함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한국신학대학교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구약 성서학을 가르쳤는데요. 1970년대에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공동번역 성서 번역사업에 개신교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문 목사는 친구인 장준하의 죽음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는데요. 수차례 유신정권을 비판해 옥살이를 했습니다. 1994년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전까지 통일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는 인식하에 통일운동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주전사는 없다. 소리치는 일이라고. 최근 첫 모임을 가진 기념사업준비위원회는 서울 수유동에 있는 문 목사의 가옥인 통일의 집을 박물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신앙송해와 학술제, 음악회계제도 검토 중입니다. 30개월째 북한에 억류 중인 캐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의 무사기한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면수 목사는 1997년부터 북한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펼쳐왔는데요. 하지만 2015년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국가전복 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장기가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별 사건을 계기로 입목사를 석방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큰빛교회는 북한 당국은 이면수 목사에 대해 동포애적인 순수한 사랑과 인도주의적 활동을 참작하여 조속히 석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 부모나 조선가정 아이들을 1대1로 돕는 러빙헨즈가 멘토를 모집합니다. 러빙헨즈의 멘토링 사역은 멘티인 학생이 자립할 때까지 꾸준히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합니다. 멘토와 멘티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만나는데요. 러빙헨즈는 멘토 정기 모임, 멘토 멘티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멘토링을 돕고 있습니다. 가까운 내 주변 지인들, 친한 친구들, 동료들, 그들의 어떤 행복과 또 기쁨을 정말 기쁘게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박현홍 대표는 아이들에게 돈보다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한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멘토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래퍼나인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주수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남한 당국이 상대방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20일 정세 논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주장은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에 대해 나흘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결과 적대의 악패를 청산하는 것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민족 대단결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선 회담 개최에 앞서 남측의 선조치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1년 동안 단 한 번도 국내 여행을 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행을 가지 못한 이유로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서란 답변이 46.5%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여유 부족이 27%, 건강상의 이유가 15.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행을 많이 떠난 계층은 월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가구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주말을 이용해 여행을 떠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 충청남도를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로 꼽았습니다. 병원과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결핵 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1,800건의 집단시설 결핵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하면 잠복 감염자가 급증할 수 있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복 결핵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OECD 최고 수준인 결핵 유병률을 오는 2025년까지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결핵 치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에 긴급 구호팀을 파견하고 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구호팀은 청주 우남교회와 협력해 수해 피해를 입은 60여 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구호팀은 복구 상황이 열악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서울중앙루터교회에서 포럼을 엽니다. 형제 자매된 교회 함께 만나기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선 루터교와 침례교가 함께 한국교회 과제를 진단할 계획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의 모임인 MK코리아가 오는 8월 5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연합 찬양 집회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선교사 자녀들이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선 지역별 선교 현황과 사역 속의 전시회, 영상 공모전 우수작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공동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기도문을 통해 하루속히 소통의 문이 열리고 공동 번영을 위해 남과 북이 만나길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